지금 현재 국립문화아시아전당에는요 세계적인 안무가의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예쁜 저녁. 무슨 공연일까요? 이곳에 이분이 오셨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김영순 씨인데 광주 출신이시고 광주 여고를 나오셨대요. 뉴욕의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하신 무용가라고 하십니다. 이터널 나우는 제가 2010년부터 안무를 해서 4부작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마지막 작품이에요. 찰나의 이 순간에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으로서 그 희망과 가능성을 부여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찰나. 그러니까 모든 이 순간순간순간을 열심히 살면 앞으로의 모든 그 미래가 더욱더 희망적일 것이다. 그런 게 이제 베이스컬리 팀의 작품이에요. 네, 보기 힘든 예술 작품이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도 있고 네. 무용도 있고 와 음악까지 있네요. 오. 느낌 있네요. 아시아문화전당이 그야말로 아시아에서도 one of the best theater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공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저희로서는 의미가 크고 고향에 와서 이렇게 또 다시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1970년대 유학을 떠나셔가지고 많은 공부와 또 작품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This is my second time here in Gwangju. Gwangju is a wonderful city. I love the food. There's great art here and I just love the culture. And it's great to be able to perform here at the ACC. This is my second tour with the company, and I'm very excited. This is my first time in South Korea, so it's all super exciting to be here.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수준급의 네. 공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현대무용이기 때문에 그 abstract,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무용 작품인데 뭐 특별히 뭐 이해를 하려고 하고 뭐 그러는 거보다도 그냥 릴렉스 하시면서 뭔가 느껴주는 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보러 오세요. Please come see Eternal Now at the ACC. Yeah!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가봐야겠네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터널 라우 다 함께 보시죠. 현대무용이 좀 어렵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냥 그 우리 무용가 안무가께서도 이제 그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네. 또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게 우리 지역 출신의 또 이 세계적인 안무가로 이렇게 또 반열에 오른 우리 김영순 감독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그게 더 또 기대가 되는 것 네. 같아요. 예.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일지 정말 저런 현대무용 공연과 함께 한여름밤에 더위 날려보는 것도 정말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과 내일 이 양일만 하는 네. 거죠? 네.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